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먼저 엄태준 후보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이천 시민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이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22대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후보자들이 예, 그 능력과 예, 의지를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관심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고 후보인 제 입장에서도 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가진 그 정치적 소신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해법들을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 그럴 길이 없어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뉴스앤뉴스 TV에서 이런 멋진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솔직하게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그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자세나 가고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번 총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선 후보자로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잘했다면 박수를 쳐야 될 것이고 못했다면 그것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도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민들,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일을 참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총선이 치러지면서 후보들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에게 정말 회초리를 드는 그러한 말을 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에게 잘했다 이런 말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엄태준 이천 발전과 또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솔직한 생각을 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우리 후보자님께서 전임 시장을 하셨고요. 예.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셨는데 우리 이천 시는 지금 이 규제 관련해서 상당히 그 지리적으로 좀 안 좋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국회에 들어가시면 이 중책 규제에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총선 때만 되면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중첩 규제 폐지 해소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이천에 가야 되는 중첩 규제 해소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 간절한데 그래서 그것을 공약으로 거는 후보자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데 막상 국회의원이 돼서 입법을 통해서 바꿔보려고 하면 다른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전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천에 가해되고 있는 중첩 규제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불필요한 규제인지 살펴서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걷어내야 됩니다. 또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천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천 시민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주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서 수도권 전체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이천 시가 특별히 희생당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2010 국회의원 혼자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의 상수원이 참 많습니다. 이 팔당 상수원 수계에 있는 그 많은 지자체, 시장 군수, 국회의원, 또 전국에 있는 상수원 수계에 묶여있는 지자체, 지자체장, 그리고 국회의원, 시민들이 함께 어깨를 걸고 국회에서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한 국회 토론회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다른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을 개정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우리 후보자님께서 4대 공약을 내셨습니다. 예. 그 중에 첫 번째 규제 감옥 탈출 일자리 천국 2000 이렇게 해서 공약을 내셨는데요. 이 첫 번째 공약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규제 감옥 탈출 이 부분은 2000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0은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여서 2000에서 기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막상 2000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해보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정말 기업하는 거가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2000에서 기업하려고 하는 그 기업인들에게 2000시가 경기도도 설득하고 중앙정부도 설득해서 2000시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 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많은 지원을 해서 2000에서 그 규제에도 불구하고 2000에서 기업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일자리 천국 2000이라는 점은 시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일자리가 정말 많은 그러한 지자체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 2000시도 2019년도에 전체 전국적으로 일자리 대상과 관련해서 1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일자리의 질과 양을 따져봤을 때 양적으로는 전국에서 탑을 달리지만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입장이라면 2000시장, 2000시 국회의원도 당연히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인천을 꼭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적으로는 일자리가 이 북부권에 몰려 있는데 지역이 남북으로 길쭉하다 보니까 남쪽에도 일자리와 관련해서 균형을 맞춘다고 하면 거점을 만들어서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균형 개발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공약이 이제 반도체 중심 특화 도시 2000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2000시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공약을 또 내셨어요. 예. 요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먼저 아쉬운 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도 그렇고 반도체 특화 단지 문제도 그렇고 우리 2000시가 거기에 지정되지 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0시민들은 SK하이닉스 본사가 2000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도시로서의 그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2000시를 대표하는 2000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2000시를 명실상부하게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서 그 위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1차는 마무리가 됐지만 특화단지 산단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민선 7기 때 산업통상자원부를 설치시켜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정도는 재정 여력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스스로 테스트베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이 제품에 접목시켜서 제품이 나오면 그것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시제품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훌륭한 테스트베드가 있어도 문제가 없지만 소부장 기업들, SK하이닉스나 삼성의 그 소부장을 제공하는 그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재정 여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의 테스트베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때 노력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설치시켜서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2000에
이 세라믹 소재 반도체 종합 솔루션 센터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소부장 중소기업들이 예, 어떤 그 기술 개발을 해서 제품을 만들 때 그것이 정말 잘 만들어졌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본사가 이천에 있지만 또 원사면은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고 해서 이천은 그 반도체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거리상 그렇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을, 정주 환경을 잘 갖추어서 배후 도시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후보님, 여기 보니까 두발역을 SK 하이닉스 역으로 변경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두발역은 지명을 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도 우리 이천시의 그 자랑인 SK 하이닉스 본사가 두발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천시로서는 또 법인 지방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SK 하이닉스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발역을 예, SK 하이닉스 역으로 그렇게 바꿔낸다면 SK 하이닉스를 홍보하는데 그만한 예, 네. 효과가 더 있겠냐 해서 그렇게 말씀을 네. 드린 겁니다. 네. 그 SK 하이닉스 그 옆에 그 톨게이트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좀 민선 7기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예산도 사실은 SK 하이닉스에 출퇴근하는 저기들이 이천 시민들 외에도 네. 밖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그 출퇴근 시간에 집중이 되어서 거기에서 3, 40분씩 이렇게 정체되는 그 시간적 소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마트 IC를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네. 그러면 예산을 뭐 하이닉스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하이닉스가 다 부담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로서는 하이닉스로부터 세수를 많이 받아서 재정적으로 네. 넉넉해지는 지자체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반을 부담하겠다 해서 네. 예산을 지원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완성이 될 텐데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보면 이게 GTX 철도 중심 교통 메카 2000 이렇게 제호를 달았습니다. 이 철도 관련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것도 역시 민선 7기 때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천시만의 힘으로는 힘들다고 판단이 돼서 인근 광주, 여주, 원주시와 함께 손을 잡고 열심히 노력한 건데요. 그 핵심 골자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경강선이 예, 황교로부터 여주까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강선 철로를 대체로 이용하고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일부 구간만 개량을 하면 충분히 GTX가 다닐 수 있는 그 선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예, GTX를 이렇게 유치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 유익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경강선 GTX가 되어진다면 광주, 이천, 여주, 원주 시민들은 물론 혜택을 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주말만 되면 수도권의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예 주말만 되면 동해안으로 가고 남해안으로 가고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이 경강선 GTX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경강선 GTX를 이용해서 KTX를 타고 강릉도 가고 저 아래 통영도 가고 부산도 가는 것이어서 수도권 주민들의 주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정부는 사실 이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서라도 이 GTX는 꼭 이천으로 유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광역버스가 민선 7기 때 2100번이 먼저 예, 잠실역까지 이천에서 잠실역까지 개통이 됐고요. 정말 시민들의 호응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같이 경기권 내에서 광역버스가 개통되었지만 이천시만큼 그렇게 수요가 많았던 노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요구해서 강남역까지 가는 3,401번 광역버스를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것도 사연이 있는 것은 사실 서울시하고 이천시의 요구가 충돌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3401번이 강남역까지 가면 안 된다. 양재역까지만 와라. 뭐 이런저런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양재역까지 가는 것보다는 강남역까지 가는 것이 예, 시민 요구들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거여서 그건 예. 양보할 수 없다. 예. 분명하게 결정해라. 예. 양재역까지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없는 건 못하다. 이렇게 해서 심하게 예, 싸웠던 것이고요. 예. 대관위에서 이천시 손을 들어줘서 예. 3401번이 예, 양재역을 넘어서 강남역까지 가게 됐습니다. 예. 참 보람을 느끼는 거고요. 지금도 시민들의 수요를 보면 2100번과 3401번을 넘어서 또 추가적인 광역버스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 이천시장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 마지막으로 4번 도농이 동반성장하는 이천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다셨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산물 시장과 관련해서는 경쟁이 꼭 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측면이 큰데요. 지금 2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농사 짓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올해 어떤 것을 지을 겁니까? 어떤 농사를 지을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천에서 필요한 걸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유통업자들이 잘 사가는 거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내년에는 뭐가 잘 팔릴지 봐서 그걸 지을 겁니다. 이게 농촌의 형식입니다.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지역 내에서 2천 시민만 하더라도 23만, 24만을 이야기하는데 24만 2천 시민들이 먹는 그 농산물이 이천시에서 재배된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것, 그리고 외국에서 재배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먹거리의 생명은 양질의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유통기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천 시민이 먹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민선 7기 때 푸드플랜 계획을 장기간 계획으로 잡아서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겁니다. 아쉽게 민선 8기에 와서 취소가 되거나 보류가 되었다고 하니까 아쉬운데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양질의 농산물을 만들어서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농산물을 건강한 먹거리를 좀 더 싼 가격에 먹을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예,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이천시가 가장 큰 노력을 해야 되겠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거기에 필요한 것이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우리 후보자님께서 공약을 내신 4대 핵심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들어봤고요. 다음은 그 좀 예민한 문제인데요. 지금 지역 현안에 요 며칠 일주일 상간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 화장장 문제인데요. 예. 이거 관련해서 후자님께서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주제 자체가 굉장히 좀 예민하고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예민하고 그렇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화장장이 부족해서 정말 모든 지역들이 힘들어합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지금도 4일장, 5일장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별로 정말 화장장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화장장은 사설 화장장과 공설 화장장이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보더라도 선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다 공설 화장장으로 해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천시도 시립 화장장으로 해결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예, 동일합니다. 그리고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아주 지혜롭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것이 추진되는 과정에 지역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을
누그러뜨려서 완화시켜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장도 그 들어가는 그 위치에 따라서는 가까운 곳이 있고 먼 곳이 있고 또 그래서 피해가 적은 곳과 많은 곳이 있게 마련인데, 그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면 한 개의 읍면동에 살고 있어도 마을마다 이해관계가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모 절차를 추진할 때에 14개 읍면동별로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도록 하고, 그 자체 내에서 이러이러한 요구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우리 면에 어디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유치 신청을 하자, 아니다 우리는 신청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져서 공모 절차가 진행됐다면 그 공모 절차에 신청을 한 읍면동 그 해당 지역은 이미 그 사회에서는 갈등이 다 해소된 상태로 신청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중에 지어졌을 때 시민들의 그 이익을 생각해서, 편익을 생각해서 어디가 가장 유익할지만 판단하면, 예, 그런 갈등 없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인데, 지금 이렇게 크게 갈등이, 시작된 것을 보면 그 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또 지혜롭게 좀 극복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후보자님, 그 장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마무리로 우리 이천 시민들께 인사하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시민 여러분,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시작할 때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또 서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예, 정제된 말씀도 드려야 되고 해서 또 말씀 못 드린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일 남았는데, 송석준 후보하고 이렇게 만나서 토론회 할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첫 번째 생명은 정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도 중요하지만 거짓말해서 표를 얻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전 남은 20일도 시민들이 궁금해하시고 가려워하시고 답답해하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의 소신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또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지금은 대한민국 정치가 민생을 좀 지키고 살려내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민생을 방해하고 망가뜨리고 있어서 정치 부심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정말 박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꼭 필요한데,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천 정치인의 자존심도 세우고 이천 지역의 명예도 높여보겠습니다. 같이 맞아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멋진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